방송인 박수홍이 수입과 지분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친형과 결국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박수홍의 변호사는 오는 5일 친형을 민형사상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형 측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S의 노종헌 변호사는 지난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한 입장과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법인 카드를 친형 측이 개인 생활비로 무단 사용하거나 정산 미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인, 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 의자금을 부당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임에도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더불어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됐고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에게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 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의 전 재산을 상호 공개하며 이 재산 내역을 7, 박수홍, 대삼, 친형 가족으로 분할하는 것, 더불어 합의 후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는 합의서를 제시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하지만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판 기사를 냈다며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5일 정식 고소 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했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이날 박수홍 측의 고소 입장 발표 이후 한 매체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형 측은 또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2 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히며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을 시인했다. 박수홍은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며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현재 박수홍은 어머니와 SBS 미우새 촬영을 잠정 중단, 휴식기를 갖겠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개인 스케줄인 MPN 동치미 녹화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진행한다.